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배트맨 4014님과 그리고 새로운 분 또 찾아와 주셨어요. 밈 에버님의 핵곡헐 3D 만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자, 먼저 빠따다님의 영상. 오, 박물관을 지키고 있는 보안요원. 근데 역시 글로벌 인싸 허기원씨 마크 세상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잠깐만, 뭐 여기 있었나? 못 본 것 같은데. 야, 여기는 알파원. 뭔가 수상한 물체가 발견이 된 것 같다. 잠깐 지원 요청. 저기 움직였지 방금? 어, 인형이 살아 움직인다. 탈출을 해가지고 어느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인간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나봐요. 아, 돈 없어. 난 왜 거지일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 마지막 빨리. 콜라는 못 참지. 야! 이 청량감. 아. 근데 누군가 나타났죠? 그렇지. 허기워기의 등장. 어? 이거 왜 못 보던 인형이 여기 있어? 누가 쓰레기 땅에다 버리래? 모범시민 허기원인가요? 쓰레기를 버리다니. 너 못된 아이구나. 혼 좀 놔야겠어. 아, 안녕하세요. 너 참 귀엽게 생겼네요. 아우! 옴뇽뇽뇽뇽. 아니, 이건 뭐 정의의 사도가 되어버린 허기역인가요? 야, 저게 뭐야.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너무 끔찍하게 생겼어. 어, 근처에 소리가 들려. 쉿! 우! 오! 어? 아니, 니들이 왜 여기서 나오냐? 인포야? 아! 인포의 살인 현장까지 먹겨. 오늘 이거 무슨 일이죠? 으아, 소리 아! 여기 있구나. 하늘에 별이 되어버린 지나가는 행인 1. 어떻게 막다른 골목인데 넘어가. 아이고, 너무 높다. 큰일 났다. 감히 거짓말을 쳐? 넌 가중처벌을 받아야겠어. 아주 고통스럽게 잘근잘근 씹어먹어주마. 문이다. 여기로 도망쳐. 아하, 또 다쳐버렸죠. 아, 일로 와. 어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진짜 죽겠다 이러다가. 계속 쫓아오는데. 아, 이리로 가면 저기서 나오고, 저리로 가면 여기서 나오고. 야! 아, 너무 아파! 어? 남은 거 맞나 나? 누구세요? 존 위즐리 다니엘? 상태를 보아하니 아직 죽은 것 같진 않. 그리고 이 파란 털의 정체. 아니, 이건 설마 허기원? 그 위험한 녀석이 결국 여기에서까지 등장을 했구만. 짱, 옹, 호잉, 영, 호잉. 빨강이와 파랑이 크루원이 나타났는데, 어라? 뭘 보고 놀란 거야, 얘네들?
완성됐습니다. 특제 크루원 그래팩. 우리 빨강이와 파랑이가 알아서 잡아줄 거예요 모든 걸.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니 이거 웬 괴물이 또. 자 발사. 뿡. 효과는 강력했다. 자 기운이 느껴져. 그 녀석이 기운이. 아, 이쯤일 것 같은데. 야마 일어나. 언제까지 뻗어 있을 거야. 이쯤에 나타날 때 됐는데. 왔다 허기원. 얍. 얍. 어? 이 빨강이도 한번. 그럼 두 발 탁탁탁. 꼼짝도 안 하는데 쇼. 아니 아저씨 뭐 자신있게 등장하셔놓고 뭐 해결되는 거 1도 없잖아요. I don't know.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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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님의 쿼컬 3D 영상입니다.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실제 장면 같기도 하지 않아요? 어? 그렇군요. 카툰캣입니다. 카툰캣의 모습을 포착한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잡아먹고 다니는 카툰캣의 모습. 쓸데없이 바로 그만둘래. 괜찮아, 시간도 많으니까. 내가 간다. 어디 숨어? 나 여기 있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사실 원조 허기허기는 요 카툰캣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팔 길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우리 카툰캣이 약간 허기현 씨 선배인 것 같아. 나랑 놀자. 응? 아이, 표정이 왜 그래? 무섭나? 내가 무서워? 그러면 아! 자, 다음은 무려 실험 1006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영상이, 아 이거 그거네요. 실험 1006 그 과학자의 음성. 와,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완전 혼비 백산인데요. 실험소 자체가 패닉 그 자체,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탈출한 허기허기가 연구소 직원들을 전부 없애는 것 같아요. 이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허기허기 실험은 실패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허기허기가 연구소 자체를 전부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와, 이게 음성으로 만들었을 때는 약간 상상이 잘 안 됐는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훨씬 맞았는 건데요. 오! 방금 들었어요, 그 쿵쿵 소리. 아, 허기허기 연구의 최종 책임자가 본인이 이제 죽음을 직감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최후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죽음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이 기록은 남겨야 되는데 뒤에 허기허기가